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순환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순환매를 직접적으로 좀 따라하려면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휴장이었지 않습니까 팀장이 사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실 요즘의 시장은 지수가 종목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시잖아요. 그렇죠. 미국은 특히 테슬라랑 기술주. 오늘 분위기 근데 오늘 선물 지수 보면 괜찮거든요. S&P도 플러스 근데 이제 이쪽이 플러스. 변동성이 네. 되게 커요. 그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% 갔다가 플러스 0.5% 갔다가 예. 지금 마이너스 0.4 갔다가 또 다시 플러스. 네. 왜 그러냐면 이게 거래량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몇 가지가 좀 있지만 네. 대체적으로 그 테슬라하고 애플. 테슬라가 가장 중요하고요. 네. 일단 테슬라가 금요일 장 후반에 끝나고 나서 S&P 지수 편입이 안 됐는데 일단 다행스럽게 노동절 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조금은 패닉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. 패닉은 이제 사라질 예.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도 움직여버리면 시장은 그렇죠. 조금은 예. 좀 움직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 테슬라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관련된 기업들의 펀더멘탈하고 지금 현재 주가의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유동성에 의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많이 조금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그런 과정 속에서 노동절 연휴 기간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발언이 좀 있었는데 바이든이야 이제 노조 강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 정도에 그쳤지만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중국을 네. 억압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겠다. 뭐 여러 가지 조건들. 네. 그 다음에 동맹국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우리 하는 거 따라 해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 말고요. 예. 이게 친구 이게 한마디로 동맹국인 거죠. 네. 동맹국들도 미국을 뜯어먹고 있다.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. 않나요?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거, 그 미국으로의 그 폐쇄 정책을 펼치겠다는 보호무역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미중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.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를 했거든요. 이게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뭐 이런 조치들에 대해 여덟 가지 안건에 대해서 또 오늘 발표를 하면서 미국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서 움직이는 그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보 보호라든가 이제 뭐 그런 예, 것들을 예. 좀 잘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.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효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은 시진핑의 그런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네. 오늘 뭐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네.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좀 그래도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볼까라는 분위기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인가요? 그건 아니고요. 네.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한 발씩 물러서고 있어요. 지금 현재 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진 않은 가운데 여기서 맞받아칠 필요는 없는 거고요. 만약에 SMIC라든지 뭐 일부 좀 더 제재가 가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죠.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좀 제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악재성 계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투자 심리 자체가 꺾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네네.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은 더 갈 거다, 뭐 사상 최대치를 할 거다.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해도 그러거든요. 네.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뭐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. 이게 지난주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부터 따져놓고 보면 미국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변동성이 큰 거고 우리는 덜 올랐으니까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계없이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으면 그 유동성의 움직임이 어디로 방향성을 결정하는지가 가장 관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이제 수요일이잖아요.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여건으로 충분하죠. 왜냐하면 외국인 선물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
결정이 될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 선불옵션 만기일이 12월이잖아요. 네. 근데 그때쯤 되면 미국 대선 네. 끝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그 외국인의 롤오버라든지 뭐 선물 매수를 넘어가는 롤오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될 수가 있어서 내일은 조금은 위아래로 흔들리는 폭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길게 봐도 유동성이고 짧게 봐도 선물 옵션 만기라는 유동성 이거 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쏠림의 현상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.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그 제가 1900 초반 초중반 때부터 1900대부터 1940, 50 정도에서부터 계속 조심하자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얘기가 뭐냐면 그때 이후로 미국 쪽에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. 대장주가 죽었었거든요. 그때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더 올라갔고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어디냐 손정이 네네. 그쪽 이제 소프트뱅크. 옵션 그 네. 소프트뱅크 쪽에 그 옵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주식 옵션을 네. 매수를 하면서 그때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갔던 거죠. 그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도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. 네, 네.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.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도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그 안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 종목들의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가능성이 좀 많아집니다. 그런 점은 항상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네요. 자.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